오늘은 초보자분들이 발리를 하실 때 손목의 각도와 손목을 어떻게 쓰시는지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. 근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수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그 발리를 하실 때 이쪽 카메라가 잘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좀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그 많은 코치님들이 포핸드 발리를 할 때 라켓백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목을 이런 식으로 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라켓을 이렇게 빼시니까 라켓이 이런 식으로 오면서 이렇게 아예 손목을 안 쓰시는 거죠. 그러니까 손목을 안 쓰는 건 맞지만 손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져 있으면 안 돼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오늘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그리고 팁을 어떻게 드려야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 발리를 치실 때 여기에서 포핸드 발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예 힘이 안 나고 라켓 자체가 뒤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발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으로 빼시니까 팔 전체가 막 움직이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약간 그 예전에 제가 높은 발리는 이제 하이 발리를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웨이터가 플래터를 들고 있는 느낌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약간 느낌 자체가 이거를 아예 꺾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느낌 자체를 내가 케이크를 들고 있고 내가 케이크를 내 친구 얼굴에다가 그냥 스매싱 한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손목이 좀 뒤로 가 있어요. 왜냐면 케이크를 들고 있다가 손목으로 하면 케이크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면 케이크를 정확하게 내 친구 얼굴에다가 정통으로 빡 하려면은 어느 정도 꺾인 상태에서 딱 해야 되는데 그거를 손목을 써버리면은 이제 케이크가 확 내려가 버리죠. 그러면 이제 내가 원했던 얼굴에 맞는 게 아니라 이제 몸에 맞거나 아니면 케이크가 아예 떨어져 버리는 거죠. 자, 한번 보시면은 케이크를 들고 있고 케이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교과서적인 발리를 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발리가 모든 발리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처음에 손목을 너무 못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. 자, 다시 케이크를 들고 있다가 스매싱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들고 있다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. 그러면은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고 이미지가 정확하게 떠오르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